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 제국의 노예로 살던 그들이 이제 그 그늘을 벗어나서 자유한 존재가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이제 광야와 가나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들은 비로소 새로운 존재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서 보게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규례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새로운 존재는 거룩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 20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우리의 존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그분의 거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 여김을 받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을 지켜내는 삶에는 정결함이 요구됩니다. 정결함이 없이는 거룩을 내다보거나 주신 거룩을 지켜낼 수 없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거룩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식으로 제시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을 지키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일상에서 거룩을 지켜내는 방법들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19장 전체의 내용은 정결 예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이 태워서 남긴 재를 만들어 진영 밖에 두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제의적 장치를 마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후반부의 내용은 이 예식을 실제적으로 어떤 케이스에 활용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에 등장하는 케이스는 시체를 만진 경우로서 19장 2절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예식을 법의 율례라고 하는 이 강조적인 표현을 19장 앞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과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법 바로 뒤에 이 시체를 만지는 이 특정한 케이스가 나타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실제적인 케이스와 하나님께서 이 장치를 마련하신 이유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고 앞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그 부정을 없애고 정결하게 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 정결한 삶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부정함의 근거입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체의 부정함은 죽음으로부터 오는 부정함입니다. 시체는 죽음의 결과이고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육체의 죽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아주 명료한 진리 속에서 이 죽음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로 남게 되는 시체에는 이 죄의 부정함이 남아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부정을 없애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성막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스스로 머물겠다고 하신 공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성막을 House of God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 그리고 더 안쪽에 있는 이 지성소는 Holy Place 그리고 Most Holy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공간이 완전히 거룩한 공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와 부정함과 공존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부정함을 안고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오염시키는 일인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로부터 기인합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이 부정한 존재는 결국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과 함께 움직이고 계십니다. 출애굽하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소 가운데 함께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거룩한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고 그 거룩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근거와 존재의 방식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거스르는 부정함은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의 동행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함을 도려내어 이 언약 공동체를 지속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머물기 위해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 부정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는 달라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 그들을 강압하고 노예 삼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질서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부정이 있다면 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을 치러서 부정을 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게 되면서 아까 나누었던 마지막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식의 이야기 어떠십니까?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재미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이 잘 되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2023년이고 수천 년 전에 주어진 이 율례는 사실 조금 과장하자면 조금은 미신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막 썩 이해가 가는 내용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따라야 할까? 민수기 같이 오래전에 있었던, 사실 신약시대에도 지내지 않았던 이 율례를 오늘 우리는 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답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예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과 세례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성찬과 세례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세례를 주어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식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여 준다는 그 기본적인 신뢰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가 가진 믿음과는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해석을 더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이고 어떤 것이 주어질 때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아주 핫하지만 이 건축왕, 빌라왕 같은 이 사기가 성행하는 이 시대에 말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 사실 이건 어려운 일이고 어떤 면에서 바보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자꾸 읽다가 보면, 사실 너무나 저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찾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믿어도 된다. 그냥 따라도 된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관계에 근거하여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남서울의 가족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말이 돼서 믿는 것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것 말입니다. 그 신앙의 태도가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딱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질서를 순수하게 따르는 이 순종의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정결 예식의 핵심은 19장 전반부에 다루고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은 그 태운 다음에 남은 재, 그것을 이 흐르는 물에 타서 시체로 인하여 부정해진 사람들과 사물을 향하여 우슬초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뿌림으로 정결케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절의 내용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조금 흥미롭게 여겨지는 것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이 부정의 정의, 규명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있던 가족들, 사람들, 그리고 뚜껑이 열려있는 그릇들까지 부정하다 여겨지고 있습니다. 들에서 칼에 죽은 자는 아마 전쟁 중에 전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것 전사자를 처리하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은 일반적인 장례 절차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정의 정의를 보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규정을 하면 부정이 오만돼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이 보편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과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이 이 땅에 집어삼킴을 당했고 그들을 따랐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이 향로의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 모두 부정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기 1세대는 못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장례를 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부정하고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예식을 매번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늘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서울교회가 작년 출석인원, 청년부, 뭐 교육부서 아이들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한 4,000명 후반대에서 최대 5,000명 정도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 문자 꽤 자주 받으시죠? 뭐 한 주에는 5개, 6개씩 오기도 하고 이 우리 교구 목사님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장례가 막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부 부정한 것이죠. 이 민수기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사실 5,000명의 공동체가 이 정도인데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림잡아 뭐 150만에서 한 200만 정도까지로 내다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큰 부정함 속에서 얼마나 편만한 부정 속에서 살고 있었겠습니까? 이 죽음과 부정이 편만한 세상 속에서 그 죽음 자체를 부정하다고 정하신 주님, 그리고 그 부정을 굳이 이 제의적 절차를 따라서 반드시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과하다, 하나님이 조금 이 처사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죄와 부정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죄를 지을 수 있고 내가 조금만 편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매 순간마다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정결 예식만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죠? 사실 이 저사는 조금은 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하나의 매개를 통해서 이 부정함을 정하시고 정결해야 된다고 이 제의적 절차를 마련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부정함과 죄의 파급력 때문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레위기 본문을 다루면서 나병으로 인하여 집이 오염되었을 때에 집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죽음으로 오염된 그릇들과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이것도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는 죄가 하나 들어오기 시작할 때, 아주 작은 부정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그 오염의 속도와 범위는 가히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부정이라 하더라도, 그저 작은 그릇 하나 뚜껑이 열린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무겁게 여길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굳이 이 제의 절차를 행하기를 요청하시는 것이죠. 죄는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그저 열매를 하나 먹었을 뿐인데 온 인류의 지정의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속으로 연결되는 부정함은 어느 것 하나 작은 것이 없고 하나가 시작되면 다음은 쉽습니다. 그 다음은 기꺼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인이 부정해지는 것은 삽시간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 예식의 섬세함 그리고 구체성을 좀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부여한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잘 유지되어서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둘러볼 때
사소하게 여기는 부정함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지양해야 할 어떤 부정한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아주 작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어떤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함은 쌓이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면 정결 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함과 죄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겁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삶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성, 부정함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의 무게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을 요구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거룩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정이 들어오면 거룩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이 망가지면 동행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백성의 정결함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새 삶, 즉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과 그 삶에 우리가 맞추어가는 거룩, 즉 성장해가는 거룩이 역동적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주시지만 우리 또한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정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제하고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절차를 통해 그 적극성을 나타내야 한다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에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을 진영 안에서, 하나님의 진영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거룩을 위해 정결하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물을, 재를 섞은 물을 3일째 되는 날 한 번 뿌리고 7째 되는 날 한 번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요 예배 한 번 나오고 3일째 되는 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주일 예배 한 번 나오고, 그러면 우리의 부정함이 제하여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게 핵심은 아니겠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결한 삶을 산다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결함과 부정함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하려면, 제가 이쪽을 정결이라고 했나요? 이쪽을 정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결하려면 이 부정함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 부정함의 끝에는 세속이 있습니다. 세속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내다보기 위해서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정함으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그것은 세속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세속의 반대로 나아가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율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가장 정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거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대로 하면 정결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제의 절차를 밟을 때 정결이 유지되고 이 거룩한 진영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면 그것이 정결한 삶이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거룩을 내다보고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어진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부정의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정결한 삶을 사는 것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마음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이 일은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로서 분명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렇다 할 게 없고 너무 소소한 적용이지만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을 다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막 엄청난 신앙의 업적을 내서 신앙의 거인이 되는 것 말고 그냥 여러분들 오늘 매일 성경을 펴셨을 때 묵상한 여러 내용들 중 딱 하나, 어려운 거 도전 안 하시고 묵상한 여러 내용들 중에 가장 쉬운 것 하나만 정해서 그것부터 하나씩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정결함을 더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용서하라고 나온다면 그날 하루 만나는 누군가에게 이 터져나오는 분노를 인내해 보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주한다면 그날 혹은 다음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그냥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본문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잘 안 되지만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배우자가 출근할 때 잘 안 되지만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웃으면서 안 되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소소한 적용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정결하게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정결을 향한 우리의 적극성은 우리의 경건에 힘을 더하여 주고 그렇게 하나를 실천하고자 수고하는 우리의 인내와 견딤과 버팀 속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룩, 즉 성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켜냄으로써 정결한 삶, 이 정결한 삶을 삶으로써 거룩에까지 하루하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감은 이 땅에서, 이 어두운 땅에서 일상 속에 우리가 성도로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을 지켜내는 그렇게 정결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남서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